언니 근데 네. 언니 보고 있으면 이런 우리 같은 신랑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거든. 친정 쪽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사실은 제 남편이 모시고 이런 신당을? 그럼 있어요. 네. 제잔데 그럼 신랑이 무당인데 여기를 왜 오냐? 아, 근데 제가 남편이니까 그냥 남편이 맞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막 이렇게 유튜브 보거나, 뭐 네. 이제 그거 접할 수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내 남편이 바르게 가지 않는 것 같아서, 기도를 안 해요? 기도도 문제가 있고, 신랑도 지금 이렇게 보면 정리정돈 잘돼 있고, 잘 모셔져 있잖아요. 근데 제 남편은 그냥, 아, 요즘 창피한데, 성경책도 있고, 성모 마리아 상도 있고, 신당 성모 마리아상 있다고? 잠깐. 그리고 이제 염주 대신 막 목주 갖다 놓고 있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기도의 시간에 뭐, 그냥 성경책 읽고 있고, 읽어드리고 예, 있고, 찬송가 부르고 네. 할렐루야. 네. 어찌까? 그래서 그러면서 있고, 그냥 본인이 하느님이다. 자기한테 하느님이 오셨대? 네. 자기가 하느님이래? 네. 교주네? 그렇게 뭐 교주 같은 그렇게 하는데 또 이상한 건또 손님들이 또 있어요. 그걸 믿고 따르는. 물론 저도 아내지만 그걸 믿었으니까. 그럼 초하루 날 우리는 신명 축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도들 이렇게 묵묵히 이렇게 축원을 올려드리잖아. 네네. 가정을 빌어주잖아. 이게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서 예배를 하는 거네. 그쵸. 그때는 근데 아, 저나 머리 아파. 초하루 때는 저는 이제 그럼 이미 차라리 신도들이 아니고 목사를 하지 왜 제자를 하고 난리야? 저도 지금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근데 그렇다 쳐. 그냥 그렇다 쳐. 그것도 이제 뭐 부처님도 인신이었고 처음에 태초에 어차피 하느님도 인신이었어. 그렇다 쳐. 근데 그거를 이제 믿고 오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잖아. 그럼 손님도 많아요? 점 보러 오는 손님? 그러면 손님들도 점을 오고, 예수님이 어떻게 모시니? 나참 궁금하다. 근데 그점볼 때는 점 보러 다녀. 그게 점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제가 물론 점볼때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치. 근데 이렇게 말로 현혹을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여자 손님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계기가, 찾게 된 계기가, 제가 점집은 한 번도 안 다녀봤거든요. 그런 거 같아, 언니 하는 그게. 이제 남편이 또 그거니까. 근데 요즘에는 노숙자까지, 그건 문제가 조금 들어와서, 있네. 봉사도 아니고. 노숙자가 오는 거는 봉사하려고 오시고 오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막, 말로는 이 사람을 새로 탄생시켜야 되고 뭐 탄생? 부활시켜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교화? 교화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막 본인이 직접 욕실에 들어가서 데리고 들어가서 막 목욕도 시키고, 여자를? 여자를. 미쳤네. 기준님이 있는데도? 아, 그럼요. 상관 안 하고. 그러다가 요번에는 조금 일이 생긴 게, 여자 이제 고객이 왔어요. 여성 고객이 왔는데, 제가 이제 상담이 길어지니까 다음 손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 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좀 열었더니 뭐 인사도 하고 뭐 미쳤네. 신당 안에서? 가슴을 만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 좀할 말을 잃었죠. 말이 할 말이 없었죠, 제가. 미쳤네, 미쳤어. 할머니 진짜 미쳤네. 어쩌셨구나.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가고 나서, 아니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짓이냐. 언니, 근데 그 사람 정신병자 아니야? 언니 싫어, 미안해. 이거 제자가 아니라, 이 경찰에 신고하는 건 둘째치고 정신병원에 좀 넣어봐.
어? 그래서 내 남편이 이게 그 신이 있는 사람이냐? 어? 그럼 언니 있는 데서 그런 건 문제도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 언니한테? 그냥 본인이 하느님이나 마찬가지고 어? 신이 본인이 모시고 있는 신이 신과 하느님은 동격이고 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본인이 아니야, 이 사람들에게 지럽다. 이 여자에게 뭐 좋은 기운을 주려고 그러는 거고 제가 봐도 좀 완전 범죄네. 네. 근데 그 손님들도 그 매달 해가지고 온대는 거잖아. 그럼 집에서만 그래요? 밖에서도 그래? 제가 밖에서 그러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도 안 다니고 뭐 전화 오면 또 뭐 손님 보러 간다 뭐 일하러 간다 그러는데 전 사실 그거 믿었거든요. 언니 애기 있어요? 없지? 없어요. 네. 어? 너 이혼하고 계속 그 사람 정신병을 놓고 이혼을 하든 뭐를 하든 뭐를 해라. 미쳐 돌았구나. 어? 언니 세상에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언니. 네. 제자도 결혼도 할 수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예? 애기도 날 수 있고 어? 뭐 사람들이 하라 신령님들이 그거 결혼하는 거를 싫어한다 애기 낳는 거 싫어한다 그거는 다 틀린 말이야 언니. 예? 근데 그 범주 안에서 제자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야. 왜? 일을 날짜를 맞춰놓고도 우리가 굳은 것도 안 봐야 되고 누린 것도 안 먹어야 되고 가려야 될 게 너무 많고 명산대천을 가도 똑같아요. 기도를 들어가도 그 다음에 전안에 기도 들어올 때도 역시 똑같아요. 하물며 여름에 나시 티도 이 전안에서는 못 입어요. 왜냐 신이라며. 신이 있으면 들리잖아. 그만 스톱. 신으로 오셨을 때는 나하고 혈연 관계가 끊겨져. 그잖아. 옥황상제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내 전 안에 있지는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네. 응? 이럴 성신이 있어도 내 전 안에 계시진 않아요. 어? 근데 하물며 예수님이 그래 좋다 그래 예수님에서 찬송가를 불러드리고 뭐를 하는 것까지는 나는 상관없어. 자기 신이니까. 예수님 오셨나 보지. 그럼 교회 가셔야지. 그리고 이 곳에서는 그런 불경한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될 뿐더러 응? 안 될 뿐더러 언니가 지금 바본 거야. 그걸 그냥 당하고 있는 거지 지금 신의 갑질이지 이거. 이게 교주지. 이게 지금 한마디로 정신교육 시키는 거잖아.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이러는 거잖아. 언니 그 사람 정신병 온 거야 돼. 어? 언니 이혼해. 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 언니 신랑 이상해. 제자 아니지. 이게 신이 있는 거니 그게? 신이 있으면 그런지 못하지. 아 노숙자를 갖다가 챙기는 것까지는 좋아. 네. 어? 챙기는 것까지 좋아. 근데 노숙자를 데리고 자기가 욕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신이 없는 거지 언니. 그렇잖아 언니. 네. 아니 방금만 들었지 사기꾼 아니니? 예? 그잖아. 어? 이 방울은 드니? 전 볼 때? 방울은 있어. 어? 방울 있는 게 아니라 전 볼 때 이 방울을 사용을 하냐고. 어? 이 쇳소리에 이 방울 소리에 감흥을 하시고 나한테 내리라는 건데. 어? 이 사연을 알려달라는 건데. 그잖아. 여기 찬송가 부르고 하면 되는데 뭐 신 다 가지 다 쫓는 거지. 어? 언니 그 사람 사기꾼이야 사기꾼. 이해했어? 그걸로 언니가 계속 하면 언니 네가 방임하는 거야. 어? 그걸 계속 묵과하고 있다면 그 여자분들도 정상이 아닌 거야. 어? 그럼 제가 그냥 이혼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 이혼을 하는 게 낫지. 지금 이게 미친 거지. 여기서 전 안에서 손님한테 키스하고 이런 거는 미친 짓이지. 그러면 눈앞에서 언니 네가 안 보였을 때는 뭔 짓거리도 다 하겠네. 어? 그게 미친놈이지 그게. 사람 새끼니? 어? 제자도 아닌 거지? 어? 하물며 할아버지 할머니 무서워서 어? 여기 뭐야? 무서워서 어르신들이 있을 때는 어?
하다못해 반팔도 못 입고 다니는 판에. 응? 어, 반바지도 여기 신당에 못 입고 들어오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언니 그거 미친놈이야. 내다 버려. 어?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네. 어? 그리고 언니 정리를 깔끔하게 해, 그런 놈은. 또 언니 또 언니 너를 갖다가 이제 또 기준님 너를 갖다가 어? 신을 빙자해서 쥐락바락하고도 남아. 아무리 자기가 신제자여도 마누라 앞에서 해야 될 짓이 있고 안 해야 될 짓이 있고 신령님 앞에서 해야 될 짓이 있고 안 해야 될 짓이 있는 거지. 몸에 이미 신이 있으면은 집 떠나도 내 임법당인 거야, 내 몸이. 그렇잖아, 언니. 네. 그지? 이건 경찰에 신고해도 상관없고, 언니, 니가 정신병, 이게 교주지, 이게. 그 제갓집들도 진짜 불쌍하다. 네. 이해했지? 네. 오늘 잘 왔어. 네. 어? 잘 왔어. 어? 언니가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네. 알았지? 감사합니다.